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에 휴가차 내려온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최고위원이 초청 강연 자리에서 영리병원을 도입해야 제주가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는 기존 공항 확장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박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헬스케어타운에 추진 중인 녹지국제병원. 시민사회단체와 의료계는 의료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영리병원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있고, 도의회 여론조사에서는 도민 74%가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 같은 반대 여론에 대해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김 대표는 제주특별법 시행 이후 제주가 관광산업 등에서 성장하고 있지만 의료산업은 미진하다며 영리병원 도입만이 제주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높아진 의료 수준을 가지고 해외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현재 개발되고 있는 세계 첨단 의료 장비를 도입해가지고 그 좋은 기술 가지고 우리 국민들도 고쳐드리고. 제주공항 포화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성에 공감하는 만큼 당장 공항 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예비 타당성 조사를 생략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체를 하게 되면은 이 능력은 훨씬 더 늘어나서 한 4,500만 명까지 수행이 가능한 공항이 됨으로써 여러분들께서 공항 때문에 이제 느끼는 불편함은 말끔히 해소가 될 것이다 하는. 한편 강연에 참석한 도내 관광업계 등은 메르스로 인한 지역 경제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연안에서 잡히는 멸치와 갈치향이 크게 줄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 지역 갈치 어획량은 992톤으로 지난해보다 81% 줄었고 멸치도 77% 감소했습니다. 새우류와 옥돔은 다소 늘긴 했지만 양이 많지 않아 전체 어획량은 1년 전보다 32% 줄었습니다. 제주도가 전기차 관련 국내외 인증기관을 유치합니다. 제주도는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충전기와 배터리, 차량 안전 등에 대한 국내외 인증기관을 제주로 유치하고 현재 인증기관이 없는 배터리 재활용 분야는 신설할 방침입니다. 또 전기차 배터리 지원화 사업 육성 지원센터를 건립해 재활용 기술을 표준화할 계획입니다. 올해 20회를 맞이한 2015 제주국제관악제가 오늘 개막해 오는 16일까지 9일간 제주섬을 금빛 선율로 물들입니다. 한국과 러시아, 미국 등 10여 개 나라에서 관악인 40여 개 팀이 참여하는 이번 관악제는 오늘 저녁 서귀포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매일 저녁 8시 제주 해변 공연장과 서귀포 천지연 폭포 등에서 야외 공연이 펼쳐집니다. 또 오는 15일에는 참가팀들이 제주시 문예회관에서 제주 해변 공연장까지 4.7km 거리를 행진한 뒤 경축음악회를 개최하고 관악 콩쿠르와 우리 동네 관악제 등도 마련합니다. 2015 세계자연유산 검은오름 국제 트레킹이 오늘부터 17일까지 열흘간 제주시 조천읍 선일리 검은오름 일대에서 열립니다. 트레킹 코스는 오름 정상에서 능선을 따라 걷는 10km 구간과 뱅뒤구를 지나는 5km 구간으로 나뉘며 행사 기간에는 사전 예약 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 자유롭게 탐방이 이루어집니다. 제15회 예래 생태마을 체험축제도 내일까지 환경부 자연생태 우수마을인 서귀포시 예래마을에서 개최돼 생태마을 탐방과 반딧불이와 함께하는 야간 트레킹 등이 실시됩니다. 오늘 오후 3시 10분 제주시 조천읍 서쪽 바다에서 중학생 14살 권모군이 물에 빠져 아버지에게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태입니다. 해경은 권군이 아버지와 함께 고등등을 잡다 해초에 미끄러져 물에 빠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계 리더스 보전 포럼을 정례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2012년 제주에서 세계 자연보전연맹 총회의 후속 조치로 개최된 리더스 보전 포럼이 환경 분야의 국제적 논의를 이끄는 중요한 회의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환경부, 유네스코 등과 협의해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세계 리더스 보전 포럼은 2년 또는 4년에 한 차례 개최할 예정인데 자연 보전을 위한 전문적인 논의의 장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